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동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동지라고 여러분들 해마다 이 동지절을 맞고 있는데, 도대체 동지가 왜 생겼고, 또왜 팥죽을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아마 잘, 그냥 의뢰하는 거니까 하나보다 이렇게 해왔을 거예요. 근데 의뢰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지라는 것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저 우주가 지구가 태양계에서 동지날을 맞이해서 그날 딱그 태양이 정점 즉 가운데에 딱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동지가 새해 첫날이 되는 거예요. 첫날. 그래서 동지를 의미를 두는 것인데. 옛날에는 이 동지를 아세라고도 했고, 하지로부터 들어서 짧아지던 그낮 시간이 동짓날에 이르러서 조금씩 그냥 정말 표시 안날 정도로 길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대 사람들은 이제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이제 죽어가다가 부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서 생명과 광명의 예전에는 이제 뭐 신의 존재가 거의 없었을 때는 태양을 생명과 광명을 주관하는 어떤 그 신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을 신년의 원단으로 쳤고 또 그래서 이날에 이제 궁궐에서 임금님께서는 그 궁궐에 가면 관상감이라는 데가 있어요. 관상감이라는 그 부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달력을 만들어서 동짓날 올립니다. 그러면 임금이 황색으로 장식한 황장력하고 흰색으로 된 백장력을 모든 만조 백관과 관원들한테 나눠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동문지보라고 하는 임금님의 낙관을 탁 찍어가지고 케이스에 넣어서 이렇게 주면은 관원들도 이제 자기가 각자 친한 사람들한테 이걸 이제 하나씩 얻어서 또 나눠주는 그런 이제 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지라는 것은 그런 이제 날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는 게 가장 의미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지로부터 이제 새날이 시작이 돼서 사실상 그냥 설날이다 이렇게 여겨도 됩니다. 그래서 팥죽 중국 쪽에서는 그 동지를 설로 이렇게 여기에서 지냈던 곳들이 많습니다. 그 동짓날은 이제 팥죽을 또왜 쓰느냐 하면 옛날에 그 신라의 선덕여왕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얼굴이 예쁘기로 너무너무 유명하셨다는 그 선덕여왕은 불심이 너무 깊으셔가지고 그 정치를 하시는 그 와중에서도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으로 경주에 가면 황룡사라는 절이 있는데 저희 은사스님께서 거기 주지를 지내셨어요. 불심 도문 큰 스님이라고 하시는 대종사님 지금 종단에 계시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꼭 참례를 했었던 분이 바로 이 선덕여왕입니다. 그래 이제 같이 어느 날은 그 예불을 하려고 저녁 예불을 하러 가는 중인데 행차가 갑자기 멈추고 이게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어떤 그 남자가 행차를 가로막고 좀 생긴 것도 좀 이렇게 사람인 사람인데 아주 그 뭐랄까 범상치 않은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범상치 않은 그 차림새 사람이 남자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이제 그 밑에서 고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감화가 지금 잠깐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친히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인데 감히 왕의 행차를 막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직위라고 합니다. 직위라고 하는 것은 땅의 귀신이란 뜻이에요. 지신, 뭐 천신 이런 말 쓰죠. 그런 의미입니다. 직이라고 하는데 선덕여왕께서 너무 예쁘시고
또 이렇게 능력이 좋으셔서 제가 그만 흠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행차를 하시는 걸 제가 지켜보다가 오늘은 도저히 이 마음을 진정시키지를 못하고 우리 저 임금님께 제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작정으로 이렇게 나와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동요왕이 보니까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땅을 다스리는 귀신인데 너무 또 냉대를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그런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부천 전에 예불을 하러 가는 거를 지기 당신도 알 터인데 알지 않느냐 하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일단 예불을 올리고 마치고 나오는 길에 당신을 내가 저 궁으로 데리고 갈 테니까 그렇게 기다려 주겠느냐 아 기꺼이 기다리겠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그 선덕여왕 예불을 하러 가서 좀 늦어졌어요. 늦어지니까 이 원래 그 귀신들은 급합니다. 마음들이 급해서 이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이 속에서 막 열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심화라고 불러요. 요즘에 왜 울화라고도 하죠. 어머니들이 아이고 울화통 터지네 하고 속에 불이 나네, 천불이 나네 이런 뜻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요런 귀신들은 또 그게 강해요. 강해서 그만 속에 심화가 이렇게 너무 올라오니까 이 속병이 속에서 불이 타가지고 그만 이 지기가 죽어버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덕여왕이 나오니까 이제 지기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궁궐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그로부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 지기가 이제 억울하니까 한임의 지기가 행패를 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집안이 막 요절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신라 전역에 지기가 죽어서 행패를 부리고 다닌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 귀신들은 나쁜 거그 기운 음기를 가진 기운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리고 무서워하는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니까 음식 중에서 빨간 게 뭐예요? 팥이잖아요. 팥. 팥으로 이렇게 팥죽을 쑤어서 먹어버리면 1년 내내 액이 소멸된다 이렇게 이제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팥죽을 먹고 또 이게 대문이나 문지방 같은 데다가 막 뿌려가지고 액막이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유래가 돼서 팥죽을 먹게 됐는데 민간에서는 이제 그랬고. 또 우리 그 승가에서도 사찰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팥죽과 나한님이라는 예화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마침 그날은 이제 동짓 날이어서 팥죽을 쏘아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날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절에 공양주 보살은 그만 늦잠을 자버렸어요. 늦잠을. 예. 옛날에도 아마 공양주가 계셨나 봐요. 저희 절에는 공양주가 없어서 총무선생님 저 그리고 우리 저 사무장 세 남성네들이 직접 끓여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늦잠을 자버렸는데 이그 절에 계신 그 해봉스님이 급히 이제 공양주를 깨웁니다. 깨워서 아니 이봐요 공양주 보살 아니 도대체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고 이렇게 잠만 자고 있습니까? 빨리 일어나시오. 그러니까 오늘 무슨 날이에요? 날은 무슨 날이래요? 해 뜨는 날이죠. 공양주가 이렇게 철없이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양주 보살은 아무도 영문도 모르고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서 나오는 것인 참이거든요. 참, 오늘이 바로 동짓날 아닙니까? 동짓날 빨리 팥죽을 쏘아서 나님, 부처님들한테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세상 모르고 늦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공양주 보살이 정신이 번쩍 뜬 거예요. 번쩍 들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게 나닷났네. 아주 큰일 났네. 하면서 이제 황급히 부엌으로 갑니다.
갔는데 그게 또 이게 웬일입니까? 또 이제 사건이 터지게 늦잠을 자버린 덕분에 아궁이에 불씨가 몽땅 다 꺼져버렸습니다. 까맣게 꺼져버리고 재만 남아있으니까 공양주 보살은 그냥 그만 덜컹 가슴이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늦잠을 부린 죄송한 마음은 둘째치고 당장에 이제 주지 스님한테는 또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절부절을 못하고 생각도 못해 공양주보살은 이제 절 밑에 빨리 그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동네에 가서 김서방네 집에 가서 이제 그 불씨를 얻어 오려고 발길을 재촉합니다. 동짓날 찬바람이 쌩쌩 불고 눈은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데 오늘따라 이 김서방네 집은 또 천리나 만리나 된 것처럼 멀기만 합니다. 겨우 김서방네 집에 도착을 하니 공양주 보살은 김서방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러자 김서방이 밖으로 나오면서 아니 아침부터 웬 공양주 보살이 이렇게 와서 큰 소리로 나를 부릅니까? 하면서 이제 쳐다보니까 공양주 보살이 말을 하기를 아니 불씨를 좀 얻으러 왔어요. 그만 제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오늘 동진지도 모르고 늦잠을 자는 바람에 이거 아주 낭패가 되고 주지 스님한테 아주 큰그 사단이 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서방이 이상한 듯이 뭔가 좀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쳐다보나 했더니 김서방이 하는 말이 아니 아까 보살님 오시기 전에 행자님이 행자라고 하는 건 절에서 이제 일하고 이렇게 거들면서 있는 젊은 사람이나 내지는 스님이 되기 전 단계에 계신 분을 행자라고 해요. 행자님이 오셔서 불씨를 얻어가지고 가셨는데 아니 불이 또 꺼졌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니 행자님이라뇨 김서방님 우리 절에 행자가 없잖아요. 무슨 행자님이 불씨를 얻어가요? 이러니까는 아 무슨 말씀이 조금 전에 행자님이 분명히 와서 배가 고프다고 하셔서 팥죽도 한 그릇 드시고 또 이렇게 불씨도 가져갔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양주보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도깨비한테 꼭 홀린 것 같으니까 다시 이제 불이 나케 절에 도착을 하니까 공양주보살이 절에 가서 이렇게 아궁이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아궁이에는 장작불이 막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주보살은 급히 서둘러서 팥죽을 쏘아서 먼저 대웅전으로 가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이번에는 다시 또 나한전으로 가서 팥죽을 가지고 여러분들 왜 18난, 36난이 들어보셨죠? 중국 소림사 같은 데서 저희 절에도 나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 나한님들이 그 능력이 크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부처님들이 뭘 어떻게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밑에 이제 이런 나한님들, 신중님들 뭐또 산신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진짜 일은 보신답니다. 그런데 나한님께 팥죽으로 올리던 공양주보살은 팥죽을 이제 쏘가지고 올리다가 말고 어떤 나한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하면 공양주를 그 나한님이 이렇게 공양주를 내려다보면서 빙그레하고 웃고 계신 나한님 그 입가에 팥죽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팥죽이. 그러니까 공양주보살은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가 올리지도 않고 또 팥죽을 쓴 일도 없는데 팥죽이 그 나한님 입가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아이고 나한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대로 엎드려서 절을 크게 올리니까 이 나한님의 미소 어린 입술의 붉은색의 바로 그날 이제 동지 팥죽을 이 나한님이 미리미리 다그 공양주보살님이 잠이 들어 있으니까 불씨도 얻어오고 팥죽도 쏘아서 부처님한테 올리고 자기들도 드시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유래가 정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게 큰 스님들은 옛날에 큰 스님들은 이게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 일인데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겪은 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런 재미있는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팥죽을 쓰고 먹고 하는 유래가 또 재밌는 또 설화도 있고 동짓날은 이제 1년 중에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양력으로는 12월 한 22일경, 1일경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동지를 설로 이렇게 쳐요. 그래, 작은 설이다 그랬는데, 어쨌든 올해 동지는 애동지입니다. 애동지라는 것은 동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노동지가 있고 애동지가 있는데, 노동지에는 팥죽을 먹고, 애동지에는 이제 그 시루떡을 해서 먹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아마 부처님이 이렇게 코로나도 오고 뭐 그러니까 아마 애동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선덕여왕 때 죽은 지기가 아직도 그 한이 맺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에 와서 혹시 행패를 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참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잠잠하다가 또 아마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올 동지 팥죽 한 그릇씩 먹고, 또 절에 가서 절에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왜 올해는 동지 팥죽 안 주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애동지 뜻을 잘 알고 애동지에는 팥죽을 안 먹어도 됩니다. 그 대신 팥시루떡을 드시면 돼요. 시루떡 주시면 드시고 거기서 이제 조금 드시든지 아니면 집에 가져가서 드세요. 왜냐면 위험하잖아요. 올해는 우리가 정말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원년의 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조심하시고 각자 위생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서로서로 챙겨주고 서로서로 지켜주는 것만이 우리 그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지금은 이제 가족들 간에 옮기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고 하니까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올해 동지 팥죽이나 동지 팥시루떡 한 그릇씩 또 한쪽씩 드시고 한해 동안 건강하고 모든 업장마장 삼재팔란 우한 질병 다 소멸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